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라 임하실 것이므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 우리 샘토 성도들 사랑합니다. 종이 없는데. 저희 종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말씀이 꼬박꼬박 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시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여기 사탄의 계계가 크게 저를 이 사명을 팽개치고 출국하게 하게끔 하는 이런 그 악한 사탄의 계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저기 밝히시고 이제 세 명이 와가지고 또 한 명은 출국시키고 두 명이 남았어요. 그러고 난 이렇게 사탄의 계계를 드러내고 하면은 그 후에는 하나님이 더 많은 또 열국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겠다 하시더니 뭐 아, 우리 두 사람이 뭐 너무너무 바쁘어서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밥을 해야 되고 저를 좀 잔심부름도 하고 저를 좀 돌봐줘야 될 파트가 출국하고 없어가지고 이제 저는 아침만 들어오고 이제 밥하고 우리 종집사님은 설거지 한다고 지사님 설거지 해요. 나는 뭐 설거지까지 못하겠다고. 몸이 안 그래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또 설거지 저 밥까지 해야 되고 반찬까지 뭐 낮에 또 이 더운데 또 아이스박스에 뭐 과일 챙겨가야지 주스 짜가 챙겨가야지 반찬 만들어가 가야지 또 저녁에 오면 설거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워낙에 부엌에 그 밥하는 그 전문가라서 지사님 내가 해주는 반찬 맛있죠. 아주 뭐 10가지 20가지 시간 몇 시간씩 들여가지고 해놓으면 하나도 안 먹는 반찬 해가 뭡니까. 한 가지 두 가지 해도 밑반찬 한 몇 가지만 있고 한 가지 두 가지만 맛있게 딱 만들어버리면은 뭐 찬밥 남을 것도 없고 딱 지혜가 딱 이 머리로 계산하는 지혜가 딱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음식 만드는 지혜가 딱 있으면은 뭐 맛있게 한 끼에 다 먹고 뭐 아주 한 끼라도 좀 이렇게 채식만 하는 우리들이니까 뭐 그 어디 생선을 먹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 끼라도 맛있게 하고 먹고 나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 더 일할 기운도 나고 뭐 10가지 20가지 반찬 만들어 놔도 안 먹는 거 지디한 거 해놓으면 뭐 먹은 둥 만둥이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부엌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 또 불평할까봐 하나님이 이거까지 나 부엌에 일하자 안 하고 뭐 종이라고 뭐 건이나 세우고 이런 종도 아닌데 얼마든지 나 부엌에 일하라면 더 좋은 말이야 밥쟁인데 또 이렇게 부엌에 이 힘든데 전도만 하기도 힘들고 세 사람이 해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여기 부엌에까지 나 또 아침에 들어오고 일하라 하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또 몸도 아프고 이러면은 원망할까봐 하나님께서 부엌에 딱 들어가면은 아침에 들어오고 반찬 설거지 뭐 이렇게 딱 하려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버튼을 딱 켜요. 무슨 버튼을 켜느냐. 김 목사 입이 찬양하도록 버튼을 딱 켜놔야 기가 막혀. 아주 부엌에만 들어가면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 하나님 영광이니 할렐루야. 찬양을 끝까지 반찬 만들면서 찬양하게 하니
아, 불평한 시간이 없고 힘도 들지 않고 나는 일을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일을 다른 사람이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일을 저는 한 2, 30분에 딱 하는 간결한 그런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뭐 간단해요. 뭐 3시간, 4시간 설치는 그것도 뭐 한 20분만 하면 저는 뭐 아주 밥하고 반찬 다 만들어요. 한 2, 30분이면 완전히 다 만들어요. 그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들어가면은 뭐 찬양, 노다지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데, 아, 정말 그, 오늘 저 이 본문에 보니까 지적성화의 구원이라, 지적성화의 구원. 우리는 구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 구원이 인류의 구원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구원이 절정에 달하는 거죠. 이 재림은 구원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거룩한 팔로 기인한 일을 행하사 거룩한 팔과 오른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했어요. 이 구원에 예수를 믿으면 뭐 중생의 체험으로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는 거지만 그러나 지적성화의 단계적인 차원 높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또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주님이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함으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 주님의 인자와 성실로 인하여 의로 공평으로 우리 백성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정말 구원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적성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었지만은 그러나 지적성화 새로운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숙한 구원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 우리는 구원이 절정이 이르고 또 환란 이제 곧 환란의 날이 다가오고 저 짐승의 그 권세를 받아서 42달 일할 동안 이 기간을 우리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의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대창세전도도 없는 환란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에서 바울도 열세 서신 중에서도 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라. 그래서 구차히 악형을 면하지 않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면서 정말 그 좀 더 나은 부활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차히 그 고난과 순교와 악행을 거절하지 않는 이런 구원도 있고 또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더 나은 해의 영광의 구원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며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육체 부활이 다 같지 않다. 짐승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이런 짐승의 육체라는 것은 결국 그 세상적인 그 모든 정욕에 치우쳐서 이 각가지 혈기와 교만의 공작과 음란의 염소의 모습과 탐욕의 돼지의 모습과 이런 짐승의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짐승의 형상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영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 사람의 육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되겠죠. 또 세상 것. 교만과 또 세상 좋아하는 이런 새의 모습 이런 육체도 있고 또 물고기 각가지 이런 육체 부활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계시록에 보면은 첫 열매가 있다. 우리는 첫 열매의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는 하나님이 공평과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이 차원 높은 지적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을 이룬 자들이
바로 수금과 음성으로 왕요 앞에 나팔과 호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적성화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이 귀한 일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이 우주 만물들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 구원, 이 지적성화의 그리스도 형상의 구원을 받으려면 받는 자는 어떤 자냐? 첫째, 자기 유익이 없는 자라. 우리 많은 설교 중에 자기 유익을 많이 말합니다. 자기 유익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 세 번째는 뭐든 감당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만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분수를 아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난을 감당하는 자. 이런 자가 그리스도 영상과 지적성화의 아름다운 기치를 벌린 그런 술람미 여인의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자기 유익 자기 유익했는데 우리가 이 주간의 설교로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한 조금 더 나가면서 차례차례 주님이 성령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 형상의 지적성화에 주님이 재림 할 때 구원의 절정에 이르는 그 재림 때 내가 설 수 있는 이 짐승의 환란에 피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영광의 영의 모습의 구원, 이 구원이 첫째 자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유익이 없는 자라야 이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그런 차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이 없는 자. 자,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한 데 이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간절히 원한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뭘 원하느냐? 너희를 향하여 원하는 것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동일한 똑같은 부지런으로, 할렐루야, 부지런을 나타내어 어디까지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풍성한 경지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백보자 심판대 가서 후회하는 영이 되지 말고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진실한 종이라는 것을 칭찬받는 이런 하늘 아래 상급과 영광과 아름다운 그 차원 높은 율골 다스리는 권세의 그런 차원 높은 성숙한 지적성화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그 단계가 초보 그냥 예수 믿는 단계에서 점점 지적성화의 그런 단계와 또 상급도 그 아름다운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구원과 또 여러 해의 영광과 우리가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와 새의 물고기 이런 육체가 되지 말고 사람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런 첫 열매가 되고 마다들이 되는 그런 술람미의 해영광에 가는 반열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버려진 마음밭에 싱싱한 사과 나도다네 햇빛과 미끄럼 공급받고 농부의 따뜻한 손길로 빠르게 성장을 하였어 장성한 나무가 되었네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 가지에 깃더네 뿌려진 그 여자 시사기 나무 주례고 경험을 한성도 장성한 나무가 되는 과정 40년 광야의 길을 세 장성한 나무는 무엇인가 광야의 연단을 마치고 생명과 먹게 된 이긴 자들 장성한 일꾼이 되었네 장성한 나무가 되신 분은 생명의 갑주를 입었네 마귀와 세상과 거친 환경 이기고 큰 용사 되었네
세상에 밝은 빛 비추며 복음을 만국의 전파에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양들을 돌보네. 주님도 세상에 계실 동안 제자들 열두 명 부르사 장성한 나무로 만드셔서 천국에 기초석 세웠네. 구약 24장로들아 교회의 밑거름 되었고 신약의 14만 4천명은 천국의 기둥이 되었네. 성장 과정이다. 그 구원이 바로 첫째 자기 유익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서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할렐루야.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잇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잇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 이 약속을 받은 자는 할렐루야. 왜? 이 약속은 너무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풍성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절대 정욕을 잇나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1절에 소망의 풍성한 데까지 이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들 향하여 동일한 부지런을 너희가 영혼에 갈고 닦고 하늘나라 예비하고 하늘나라 샀고 하늘나라 영광의 큰 열골 다스리는 그 권세를 위하여 소망의 풍성한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지런을 내라.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부지런해야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용수술 파트들을 대할 때 저는 막 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그만히 줘도 안 깨닫고 이럴 때는 제가 막 속이 터져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떤 데는 막 밉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나빠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바울처럼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가면 얼마나 큰 축복이 말 텐데 싶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이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이더라고요.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거하는 자는 중매장의 성령의 능력으로 중매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 깨끗한 점도 없도 없는 그리스도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께 할렐루야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성숙한 처녀로 그렇게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 지적 성화의 구원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유익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할렐루야. 우리의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뭐 나는 이렇게 안다 저렇게 안다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몰라. 그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네가 높은 그 마음을 이 지식적이고 혼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혼적인 이 지식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 지적 성화의 구원이 자기 유익이었고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며 감당하는 자며 성령만 의지하고 분수 알고 고난을 감당하는 이 여섯 가지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면은 거짓 영들이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자들을 질색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열골 다시는 권세와 회의 영광과 그리스도 군사로서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놓고 이제는 그 다음에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새가 깃들고 나무가 성숙해서 만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의 사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 영이 질색한다. 이 첫째 자기 유익 없는 자란 어떤 자냐 어떤 상태냐 성령이 열어주시는 말씀은 자기 첫째 자기 유익 없는 자란 뭐냐 산상수훈의 마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산상수훈을 나중에 또 다른 각도로 또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샥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온유한 자 복이 있나 땅이 우리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 이 거짓 영들이 질색하는데 자기 유익 없는 자란 산상순의 이 팔복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애통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낮추지 않는 그 영을 볼 때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것. 또 내 자신이 그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주님의 의가 아니면 내 속에 의가 하나도 없다는 이것을 보며 내 자신 속에 의가 없다는 걸 보며 애통하는 이 마음. 할렐루야. 이런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자신을 볼 줄 알아야죠. 이 자기 유익 없는 자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상수훈의 마음이다. 이런 자는 기적을 본다. 할렐루야. 기적을 본다. 무슨 기적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산상수의 팔복의 그 축복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남이 자기 유익이 없는 자란 것은 산상수의 내 마음이다. 자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정말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종이 잘 되고 축복받는 거 이거조차 시기해. 양들이 또 그런 양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이것이 자기 유익 없는 자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 하나가 희생할 줄 아는 미랄. 할렐루야. 내가 섰고 죽어져서 미랄이 되는 공동체 위해서 희생하며 내가 섰다 생각하지 않는다. 선 줄 알자.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니까 그 추하고 더럽고 비천나고 저질스러운 그런 악을 행하고 그런 영이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섰다는 거야. 선 줄 알지 않고 자기 유익 없는 자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할렐루야. 조건 없이 충성한다. 하나님 전에 충성하는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조건 없이 충성한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이것이 잠언의 지혜다. 할렐루야. 왕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지혜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오면은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응? 사심이 없다. 이것은 진리의 영이다. 왕노릇을 잘하고 왕노릇 나중에는 왕노릇한다. 반드시 왕권을 받는 하늘나라 왕노릇한다.
이런 자기 유익이 없는 자는 준비된 심령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족하며 심은 대로 거둔다. 특히 돈을 좋아하지 않아. 따라하세요. 자기 유익 없는 자란. 자기 유익 없는 자란. 특히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기 유익이 없는 자, 이 하나님의 그 차원 높은 성숙한 구원의 반열에 자란 특히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자, 자기 유익 없는 자란. 자기 유익 없는 자란. 특히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돈이 신이라. 돈이라면 모두 다, 애도 어른도 누구도 모두 다, 예수 믿는 자도 불신자도 누구도 돈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이라면 돈의 이익이, 돈을 많이 취할 수 있다 번다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 돈이 신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리 가고 없다 말이야. 그래서 환란의 대시대가 창세전도도 없는 앞으로의 환란의 시대는 짐승이. 자,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1장에도 12장에도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불을 가지고 일곱 면류관을 가졌다 했어요. 열불, 권세가 권세가 이 세상 모든 돈으로 권세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다가 뭡니까? 바다는 세상이라며, 세상. 그냥 저 풍덩 받아 죽는 바다가 아니고 세상 바다, 세상. 내가 옛날에 간증했지만은 세상의 그 바다 속에 그 바다를 세상으로 하나님 비유하는데 그 바다 속에 주인은 누구냐? 용이더라고. 용인데 거기에 그 바다 세상이 물질로서 정욕으로서 탐욕으로서 나를 끌어다니는 그 세력은 내가 발을 갖다가 그 바닷가에 한 발만 딱 조금만 디뎠는데도 몇천 볼트의 고압 전류가 확 나를 사로잡아 끌어당기는 거. 그 모습을 옛날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이다. 종아 봐라. 이 세상 바다 물질에 다 영혼들이 다 죽어간 3시간에 끌어가는데 몇천 볼트 고압 전류가 나를 내 몸을 쫙 휩쓸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 뭐 그냥 우리 남편은 뭐 월급 1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애들 학비 주고 뭐하고 이러면은 남는 게 없다. 여러분, 100만 원 아니라 10만 원을 받아도 그 돈을 집착하고 돈을 물질을 염려하고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며 앞으로 물질을 어떻게 해야 이 자식들을 편안하게 키우냐 이런 것들이 다 동기신이야. 동기신.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힌다 그래서 먹인다 그래서 할렐루야. 덜풀도 주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덜풀 하나보다 못하다 했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하는 사랑의 자원이 내가 몇천만원 몇백만원 저축한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한푼 없어도 그만 물질에 그 마음을 두고 가난한,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어떤데 가난한 사람 중에 또 돈을 집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왜?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말이야 남들 저 부자처럼 화려하게 살까 하다가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돈을 사랑함이 처녀들은 또 미혼 결혼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더 좋은 예쁜 색시를 만나서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뭐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즐기느냐. 이것이 다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오늘 하루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 만나를 더 이상을 저축했을 때 썩었다는 거. 벌레가 나와서 그 만나가 벌레가 울거리고 썩었다는 걸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루 만나러 족하고 하루 먹고 입는 거 있으면 족한 줄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물질이 없고 내가 하루 먹고 입는 걸 족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니까 내가 모든 정욕에서 자유함을 받으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내 이 고통과 고난과 수고와 이 모든 내상 고통과 이 어려움, 내 모든 것, 천국에 무엇을 내가 원합니까? 하나님, 나 당신 곁에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고 당신이 내 곁에만 있다면 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 빈마음이 되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게 되고 더 배부르게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아이고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너무 연단과 불같은 시험이 올 때는 아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그냥 불평과 배신하는 마음이 아니고 버릇없이 방종과 경건망동하고 오만불손한 자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까지 인간이 가게 되죠. 내가 그런 심령을 맛봤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깊이 사랑하는 그 경지로 가다가 왜 남편이 나 여자를 사랑하면은 다 아껴주고 여자가 자기 아내가 좋아서 애인이 죽기 홀딱 반해서 미쳐가 어쩔 줄 모르면은 그 애인이 여자가 남자에게 막 버릇없이 대하잖아요. 아 그런 경지, 아 사람의 그 하나님을 대하는 이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이고 나 감당 못합니다. 주님 너무 깊게 사랑하다가 나 오만방자 하나님 앞에 말이여 버릇없는지 좋다 좋다 하니까 뭐 하랩이 상투 땡긴다고 내 그까지 가면 아이고 사람을 말이여 사람에게 죄 짓고는 내가 회개하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 떨다가 내가 주님 앞에 내심 당하고 거꾸로 드림 당하면 나 어디 가서 거기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아이고 너무 하나님 사랑도 깊으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오만방자해질까? 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이 너무 오만방자한 그쪽으로 갈 수 있고 버릇없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경지로 가진다 싶어서 하나님 나 이 사랑 감당 못하니 거둬가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경지로 또 저 이런 모습도 본받으시면 하나님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물질 없이 사니까 오직 예수밖에 모르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못 사니까 그 깊은 경지의 사랑에 가서 정말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버릇없이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이 사랑 거둬가 달라는 여러분 사랑을 거둬가 달라는 기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냥 100가지, 1000가지 뿌리가 아니고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 악이 수없이 많은데 그 모든 악의 뿌리가 근원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모든 정욕에서 초월할 수 있다 하듯이 이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악이 근원이 되어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악인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돈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돈신이야 이 세대가. 내게 등 돌리는 조건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등 돌리는 조건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는 기적을 뺏긴다. 망가지 복을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 못된 증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만한 자리로 반드시 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 자만이 반드시 그를 사로잡는다는 자만의 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 네가 육체를 자꾸 소유하면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 있고 성령의 의를 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유권 육체를 거스리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자들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를 소유하면은 성령을 거스리게 돼 있고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육체를 떠나게 되어있다. 정력을 떠나게 되어있다. 이것이 대적하고 우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베드로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며, 이 육체 우리의 남은 때가 뭐냐, 사람의 정욕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기 유익 중에 돈을 사랑하기 이렇게 자신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긴 눈이다. 이미 진자다. 감긴 눈이 뭡니까? 영적으로 볼 줄 모르고 눈이 감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반드시 또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하면 반드시 소경된 목자가 되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랬어요. 성도들도 돈을 좋아하면 영적인 진리의 바른 길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먹여줘도 그 바른 길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긴 눈이다,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 소경이다, 이미 진자다,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단순한 삶. 저는 뭐 채식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건 많이 안 먹어,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은 반드시 영이 천박하고 영이 말이요 잘못돼서. 여러분 너무 과식하지만 많이 먹지 말기 바랍니다. 조금 먹어도요 얼마든지 활동합니다. 채식만 저는 하니까 뭐 생선도 안 먹죠, 뭐 닭고기 돼지고기도 안 먹죠. 그 채식만 하니까 뭐 보게 가서 음식을 딱 만들면은 뭐 딱 지혜가 딱 오니, 뭐, 이론이 딱 돼, 뭐, 이거, 저거 넣으면, 마담 봐도, 뭐, 간이 이거면 충분하다. 마담 봐도, 아, 이 정도면 맛있다. 이건 맛없다. 딱 알게 되잖아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탐식을 하니까 영이 다 죽어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야. 믿음 없는 세대다. 돈 좋아하는 귀신이 어글어글 한다. 이 세대가. 가장 천한 자들이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어디 있느냐? 내 마당만 밟는 자가 수두룩하다. 주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성도들이 주님 마당만,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왜? 그 속에는 돈, 하나님은 입만 주여주여. 속에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돈 좋아하는 귀신이 우글우글한다. 왕권 절대 안 준다. 한나라 왕권, 여러분 돈 좋아하는 자들이 하늘나라 왕권 절대 못 받아요.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은, 초보적인 중생의 구원은 거저 주지만은 그 다음에 왕권과 열골 다스리는 권세와 해의 영광과 이런 지적 성화의 술람매 그런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가는 이 반열들은 절대 왕권은 절대 돈 좋아하는 자 어림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하는 분인지 압니까 여러분? 보혈은 십자가 피는 그냥 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영적인 그 신령한 성숙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야 돼. 신의 성품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돈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 이런 자 왕권 절대 안 준다. 베푸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 할렐루야. 물질은 뭐 다로 줬어요? 베푸라고 믿습니까? 가난한 자를 죽고 영적으로 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 종들을 도우고 종들을 물질로 공개하고 예수님 옆에 여인들이 물질로 공개하듯이 종들을 어렵고 힘든 종들을 물질로 공개하고 이러라고 던졌지. 그 자신들만 배부르게 말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가옥에 집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또 그 다음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또 뭐예요?
코골이까지, 배꼽거리까지 여기 이스라엘에 보니까 엄청 젊은 남자 청년이나 자매들도 보니까 배꼽에도 배꼽거리까지 다 있대. 아니 맞죠 지사니? 아, 저 미쳐도 분수 없이 미쳐. 귀걸이는 3개, 4개, 배꼽거리는 또 왜요? 요 또 눈썹 끝에 눈썹거리도 했어요. 눈썹. 아이고 나 코골이도 하고 발목거리. 여러분 돈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 여러분 이 베푸는 자에게 축복주고 치료받지 못한 영혼이 돈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받지 못한 영혼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돈을 물쓰듯이 하면서 남을 위해서는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영이 아니고 뭐냐? 사탄의 도구들이다. 이것은 성령이 직접 하시는 말씀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리사욕은 정욕 중에 가장 큰 정욕이다. 무분별한 영으로 반드시 떨어진다. 정욕 중에 가장 큰 정욕이 뭐냐? 사리사욕, 자기 개인의 욕심, 이권. 이것은 무분별한 영으로 반드시 떨어지며 지적성화 절대 못 받는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 이기는 자 반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 주시는 성전의 기둥과 새 이름과 또 흰돌과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그 왕권과 이 모든 것들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반열에 제외된다. 여러분 물질 쏟아 취하고 받자 이 세상 황금덩어리 다 취해봤자 여러분이 그 취해봤자 뭐예요? 부자가 밥 들고 먹어요. 얼마나 욕심 탐욕 정욕이 더러운지 몰라요. 옥토는커녕 마른 가지다. 자기 유익은 남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강도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둑질하는 남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절대 안 들어. 자기 유익 영광 귀신에 잡힌 자들 하나님 기도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종아 내 전에 나와 친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림없는 소리래. 영광 귀신들 꿈 깨야 돼. 얼른 낮아져야 돼. 정신짓 없는 짓 그만해야 돼. 옥토는커녕 마른 가지며 신의 성품에 절대 참여 못한다. 절대 남의 종로를 못한다. 이 자기 유익 가진 자는 결국 양심이 화인 맞게 되어서 혼자 잘 때려 빨부둥. 혼자 잘 때려 발버둥. 나와 친교할 수 없다. 뒤돌아보는 자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않느냐. 할렐루야. 부를 축적하는 자 왕마귀를 붙인다. 하나님이 부를 물질을 자꾸 축적하는 자들은 왕마귀를 붙인다는 겁니다. 사탄의 밥이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산 교훈이 아니냐.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어요? 남색을 즐기고 여색이 결국 부로 있나. 소돔과 고모라의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남색을 즐기고 여색을 즐기고 물질로 있나요? 부로 있나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산 교훈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내려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렸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도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혼을 가장 물질은 혼을 가장 부추긴다. 남은 죽어가도 자기만 잘 살겠다 홀로 구하려 하는 이 자들을 이 세상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자기 유익들 때문에. 국회도 왜 싸웁니까? 자기 유익 때문에. 왜 이편 여당이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이 여당을 비난합니까? 자기 유익 때문에.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이 세상에 망한 이유가 자기 유익. 오직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보좌를 버리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자신을 내줘서요.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을 축적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한 이유가 내가 손이 안 보겠다 이거야. 내 유익만 취하겠다 이거야. 이 세상이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 세상 모두가 왜 이래 서로 아롱당합니까? 망한 이유가 세상이 망한 이유가 물질 오직 내 유익 돈을 축적하고 내 유익 내 이권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저 사람을 밟아버리겠다 이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면 남을 밟아야 돼. 밟고 뒤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한 이유다.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주신 물질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모든 소유를 팔아 밭과 진주를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을 사는 천국을 어디에다 비유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밭과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 소유 다 팔아 그 천국의 밭을 샀다 했어요.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이 비유를 해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유 다 팔아 밭과 진주를 산다고 천국을 비유했지 않습니까?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남을 사랑한다. 성령의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게 구제하고 베푼다는 것입니다. 종로로 짜다며 자기 유익은 병든 영혼이다. 자신이 위주의 삶이다. 성령이 없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왼편에 설 자들. 자기 유익만 바라는 이런 자, 예수 입만 주여주하면서 자기 유익을 찾는 이런 자들은 왼편에 선다. 심판때 공평과 의로 백성을 판단할 때, 세계를 판단할 때 왼편에 설 자들이다. 적정임의 염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찾는 자는 반드시 짐승표를 받게 된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끌어모으고 모으고 또 모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죄음 악인은 수고하고 노고하고 끌어모아 삭히해 가지고 마지막 때 그 재물을 누구에게 주나? 의인에게 줘. 할렐루야. 의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나중에 세상의 물질의 부여가 다 내오게 돼. 허감 중에 보화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에 세계 이 수많은 사탄의 요새, 사탄에 잡힌 이 영혼이 죽어가는 이 사탄에 잡힌 이 모든 영혼들을 죄게 주니 허감 중에 보화를 저는 취했어요. 솔직한 말로 믿습니까? 새 빗장을 꺾고 내가 베풀므로 내가 주므로 내가 희생함으로 이름으로 있나요? 내 유익을 찾지 않고 대포고 전도지고 비디오고 무조건 무료로 공급을 하니 카바레로 장려촌으로 대학가로 물질 요만한 것만 생기면 그저 테프 전도지 비디오 복사해가지고 무료로 다 나눠주니 세계 열국을 제게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세계 수많은 이 영혼들을 제게 저 건지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전도지와 비디오와 테프로 그냥 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세계를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리석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는 교회들이 되지 말고 교회가 왜 돈 모읍니까? 돈 모아서 뭐합니까? 성전 짓는다고요? 성전 내일이 짓더라도 오늘까지 다 들어오는 성전 헌금 한번 구제하고 성전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성전 지을 물질을 홀랑 주십니다. 믿습니까? 한 푼 두 푼 성도들 성전 짓는다고 끌어모으지 말고 오늘 또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걸 한번 다 써보십시오. 진짜 성전 지을 큰 돈은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줘요. 성도들 돈 끌어모아가 성전 지어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걸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5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물질 좋아하고 영광 자기 이권을 취하는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이런 자들이 교회 우글거리면 그 교회가 반드시 망해.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망했어요. 이 세계 선교 제쳐놓고 우리 본교회는 희랑과 버들이 뛰노는 황폐하고 황무한 교회가 되었어요. 자기 이권만을 찾는 악한 영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만가지 복을 교회가 다 놓쳤다 그러잖아요. 종이 지치고 지치는 이유가 자기 유익 영광을 찾는 이 성도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 쳐서 복종해서 죄의 선뿌리가 나서 하나의 은혜 떨어지는 출교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교회 안에 악한 자, 이 사탄을 하나님이 사탄의 정체를 밝힐 때마다 교회 이 세계 선교 대풍의 축복을 주셔요. 정아, 또 너를 죽이러 온 자다. 또 너를 죽이러 이 선교 못하도록 너를 열터지게 해가 죽이는 자다. 저 하나님이 다 살려주려고 또 애쓰고 애쓰고 애써도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은 결국은 출교시켜버려요. 낮춰야 깨닫지. 낮춰야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자신을 낮춰야 회개의 영을 주지. 자신을 낮춰야 깨닫게 해주지. 근데 안 낮춰. 자신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출교당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해야 돼. 교회 안에 악한 이 사탄의 세력들을 제해야 돼. 그러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시편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수없이 구별해 놨잖아요. 자기 유익을 참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자신의 유익을 버리는 자가 의인입니다. 간단해요. 믿습니까? 시편 1편에서 50, 150편까지 크고 절절히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크고 절절히 말해놨잖아요. 의인은 간단해요. 자기 유익을 없는 자, 자기 유익을 찾지 않는 자예요. 악인은 간단해요. 내 유익만 찾는 자예요. 예수 밖에 악인이 아니요, 예수 안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놨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받을 정아 암마냥에 나갈지니 자로든지 으로든지 치우치지 말지 어다 너는 거기 강할지니 또한 거기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네. 너가 영통할 것이로다. 범람한 요단강도 금성철바 열이 꺼도 두려 말고 나갈지니 주가 무너뜨리라다. 너는 그렇게 강할지니 또한 그렇게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영통할 것이로다. 수억만의 적군이나 원수막이 날 뛰어도 주가 전에 싸우시네. 최우성이 내가 싫어다. 너는 거기 강할지니 또한 거기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네. 내가 영통할지 싫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도 내 것이요 하늘나라 무진복나 모두 내가 데리러다.
나나 거기 강할지라 또한 거기 담대하라 이스라엘아 돌아올지어다 주가 나와 함께하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행검 주 예수여 주 떠따라 가오리니 이스라엘 보혈의 피 흘러 넘쳐 흐르리 이스라엘아 강할지니 또한 거기 담대한 주가 너와 함께하네 전 세계여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0장 1절 13절 이하에 너는 잠자기 좋아하지 말라 너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네 영혼의 잠을 자지 말라 네 영혼의 그 부지런을 떨어라 안 그러면 너가 빈궁하게 되었어 네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잠자기 좋아하지 마라 네 영혼의 부지런에 너 영혼을 갈고 닦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시편을 묵상하고 주님에게 간구하는 기도하며 영혼을 구하는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가하며 네 영혼을 위하여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잠자기 좋아하지 말라 빈궁하게 된다. 눈을 떠라 빨리 잠자지 말고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네 영혼이 소망에 풍성한 데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라고 히브리서 6장 11절에 말했잖아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너무 설교가 길 것 같았어. 이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에 이 지적 성화에 이 구원 주님이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인재와 성실을 기억하여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이 구원은 처음 믿을 때 중생의 구원이 아니고 성숙한 우리 아름다운 혀의 영광과 제 이름 때 담대히 설 수 있고 이 짐승의 시대 환란의 시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이런 부활이 하고 좀 더 나은 해의 영광의 부활에 갈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여섯 가지 조건이 바로 자기 유익 첫째 자기 유익 없는 자라고 이것이 대표로 산상순회만 돈을 특히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는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오늘 첫째 자기 유익 없는 자 이거로서 오늘 이 지적성화의 구원에 성령이 열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또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사들러 사인 왕금 마차를 타고 전국문에 입성할 때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그 배는 자천공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문에서 만나자 자늘군 홍이하고 천사 나팔 소리에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왕금 멸루 간수가 아멘 만나보자 저 히벨르 자창공문에서 만나보자 그 노라지 거울에서 만나자 신랑 대신 주님께서
부처님보다 를 맞으랴 많은 상금 예비하고 반겨 맞아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밝은 웃음 꽃이 피어나네 할렐루야 아멘 기쁜 천국 오는 잔치 행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오른팔로 거룩한 팔로 귀한 일을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중생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이제 저 영광 중에 오실 제 이름의 주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점도 흠도 없는 새 신부로서 남편에게 예수님이신 남편에게 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성숙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구원의 이 역사를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주심을 감사나이다 오늘 우리가 자기 유익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성숙한 구원의 표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다 내 유익과 내 이익을 버리고 어떤 일시도 내가 희생하며 미랄이 되는 내 것을 손내보는 자 아버지가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이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